예, 금관악 학을 그리스인이 전하는 베토벤의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들은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예, 베토벤의 곡들로 준비됐는데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베토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베토벤의 음악들을 통해서 그 베토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연주해드렸던 곡은요, 예, 금관악산들로 예, 편곡한 곡입니다. 예,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예, 처음으로 교향곡에서 합창과 목소리가 들어간 교향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베토벤 그 중에서도 2악장 스케르트 악장과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희의 성과 테마가 들어있는 이 4악장의 테마로 편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황파레와 스케르트 이렇게 되겠고요. 예,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이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이 9라는 숫자를 예, 대단히 부담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슈베르트 그리고 드보르작, 그 다음에 브루크너, 말러 등이 이 9번째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작곡한 예, 이해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9번 교향곡의 저주라고 해서 이 말러 같은 작곡가는요, 원래 이제 9번 교향곡을 써야 되는데 이 9번 교향곡을 9번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예, 대지의 노래라는 다른 별도의 예, 제목을 붙여서 예, 자기는 이 9번 교향곡의 저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9개의 교향곡을 쓰고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예, 베토벤 교향곡 예, 하이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를 불린 하이든으로 시작해서 예, 이 정말 베토벤이 교향곡의 체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 관현악 곡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던 것. 그 첫 가사가 봐도 바로 예, 독일어로 프로이데, 친구여, 동지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베토벤은 예, 평등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실러의 예, 환희의 성과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만들었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곡 에그먼트 서곡에서도 예, 연결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에그먼트는요, 서곡 에그먼트 서곡인데 보통 서곡하면 오페라의 서곡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에그먼트는 오페라가 아닙니다. 그냥 연극입니다. 연극 안에 들어가는 배경 음악이랄까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예, 연기자가 직접 노래하는 노래가 약간 들어가 있는 10개 정도의 극 음악을 작곡한 것이 바로 에그먼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연주할 곡은 이제 서곡인데요. 에그먼트는 네덜란드의 귀족 백작이었고 에그먼트 백작이었는데 예, 스페인 에스파냐죠. 예, 에스파냐의 압제 그 식민지로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거기에서 투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그먼트였습니다. 에그먼트는 결국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요. 에그먼트의 아내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예, 그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날 밤 예, 사형 집행일 전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아내 클레비엔이 찾아와서 꿈속에서 당신의 승리가 올 것이다. 우리 네덜란드의 승리가 올 것이다. 이런 그에게 축복하는 이런 꿈에서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지만 예, 다음날은 결국 예, 사형 집행 일이었던 거죠. 예, 에그먼트 서곡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10개의 극음악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제 승리의 선거가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연주해드릴 이 서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각 부분에 뭔가 긴장감과 압제하에
있던 것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예, 금관 앙상블 그레싱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에그먼트 소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예,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예, 괴테의 작품들의 심취에 있었던 베토벤은 이 에그먼트 극음악을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평소에 괴테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이제 존경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베토벤은 에그먼트보다는 쉴러, 아까 베토벤 환희의 성악 9번 교향곡의 가사를 인용했던 그 쉴러의 희곡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헬름텔이라는 희곡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곡을 쓰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베토벤은. 왜냐하면 이 에그먼트는 백작이고 이 빌헬름텔 또는 영어로 하면 윌리엄텔이라고 하죠. 예, 윌리엄텔은 농부 출신이거든요. 예, 베토벤은 이런 신분제에 대한 되게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하이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이든은 이제 궁정 작곡가로 궁정 안에서 네, 노벨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베토벤은 어떤 사람 한 사람 밑에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베토벤은 정말로 요즘에는 흔한 그러니까 프리랜서 작곡가로 프리 선언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의 첫 번째 작곡가가 아닐까,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에그먼트 소곡을 통해서 보면 베토벤은 이 그 압제, 에스파냐의 압제를 비록 그 자신은 승리로 일궈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후대에 많은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베토벤도 자신에게도 지금 현재 음악가들이 처해 있는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고 싶고 신분제에 대해서 되게 타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의 작품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런 평등과 화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연주해드릴 작품은요. 예,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 네, 신약성서. 그러니까 바하의 평균율 곡집이 예, 구약이라고 하자면 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예, 피아노 음악의 예, 신약 성서라고 이제 비견이 될 만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큰 음악사적으로나 연주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연주할 곡은 예, 비창 소나타입니다. 그 중에서도 2악장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베토벤은 아마 이때쯤부터 예, 28살이 되던 이때쯤부터 청각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비창이라는 것이 비장함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이 청각의 장애가 심각하다는 어떤 예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주해드릴 비창 소나타 중에 2악장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미드나잇 블루라는 제목을 붙여서 가사를 붙인 팝송으로까지 불려지기도 했고요. 네, 오늘 저희 연주 예, 1부 마지막 곡인데요. 예,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중에서 두 번째 악장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관 앙상블 브리싱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베토벤의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운명 교향곡입니다. 예, 다섯 번째 교향곡이죠. 베토벤은 이 시기에 아까 소개드렸던 피아노 소나타, 비창 소나타를 작곡한 이후에 점점 청각의 이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절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할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요양 생활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생을 왠지 마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하지만 베토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5번 교향곡은 이 운명이라는 표제가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물어봤던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에게 찾아왔던 음악가로서의 치명적인 청각 장애, 청각 손실, 이거를 이겨내고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운명 교향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1악장에서는 그에게 찾아온 청천벽력과도 같은 운명, 청각장애라는 큰 운명을 점점 2악장, 3악장, 4악장을 거쳐가면서 승리의 황파래로 바꿔내는 교향곡입니다. 오늘은 저희 금관앙상블 브레싱이 1악장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베토벤에게 찾아왔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청각 상실이라는 이 운명을 받아들인 베토벤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관앙상블 브레싱이 연주합니다.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 1악장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자 연주해드렸습니다. 다음 연주해드릴 곡은요, 베토벤의 교향곡입니다. 역시, 예, 그 중에서도 예, 7번 교향곡입니다. 7번 교향곡은 예, 역동적인 리듬을 가진 1악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환희의 리듬, 예,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 7번 교향곡입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악장을 연주해드릴 텐데요. 7번 교향곡은 초연됐던 것이 저희가 이 7번 교향곡 다음에 연주해드릴 예, 웰링턴의 승리와 함께 초연되었습니다. 예, 1813년 12월 빈 대학 강당에서 이제 초연되었었는데요. 이 악장은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예, 앵콜로 한 번을 더 연주했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토벤 7번 교향곡의 두 번째 악장은요, 최근 개봉했던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영국민을 단결시키는 감동적인 연설을 해낸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이 조지 6세는 말 더듬증이 있었는데요. 성격도 좀 유약한 편이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사실 왕이 될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형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왕이 직을 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돼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말더듬증이 너무 심해서 예, 본인 자신도 힘들어했지만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도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말더듬증을 치료해주는 멘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2차 세계대전 영국민을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내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만들었던 이 연설을 해냈을 때 영화에서는 베토벤 7번 교향곡을 그의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연설문을 낭독하는 것을 녹음합니다. 예, 그 명연설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힘든 고비를 통해서 이 독일 나치 히틀러를 상대로 예, 승리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베토벤 이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말더듬증을 갖고 있는 조지 6세 그리고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 장애를 들을 수 없게 된 베토벤 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되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더듬증을 이겨내고 청각 상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낸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토벤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작곡을 해서 후대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승리의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은 지속적으로 뭔가 아주 무겁지만 하지만 멈추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예, 금관 앙상블 브레싱이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은근한 콩불 드레스딘이 전하는 베토벤의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 예, 그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연주가 되고 있지는 않은 곡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되게 독창적이다라고 다른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스스로 작곡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다른 곡들, 원래 존재하는 프랑스의 노래, 영국의 노래들을 차용해서 이제 표제음악 형식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교향 C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표제음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부, 전쟁, 2부, 승리라는 형식을 갖춰서 이제 교향 C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향 C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황제직에 스스로 오르게 되자 그를 위해서 보나파르테라는 제목을 했던 영웅 교향곡에 제목이 써져 있던 첫 번째 장을 찢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영웅이라는 에로이카라는 다른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실망을 했던 거죠. 예. 장군으로서 이 프랑스 사람들을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일궈냈던 그런 것을 왕정을 타파하고 그랬던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베토벤은 아까 말했던 평등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나폴레옹의 그런 모습에 예,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애정은 예, 되게 큰 실망으로 또한 돌아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그 작품 1812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력을 많이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프랑스 군대에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 빅토리아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예,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를 예,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 한 연합 전선이 생기게 되고요. 점차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는 예,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베토벤은 이 장군으로서 자기의 일을 정말 잘 감당했던 나폴레옹을 존경했지만 그가 다시 한번 권력이라는 그 맛에 취해버리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안게 되고 예, 이 곡에도 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지만 예, 이 마지막 곡에 전쟁이 1부는 전쟁을 묘사한 부분이고요. 2부에는 이제 승리의 한이, 그래서 영국 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하는 이런 마지막 곡, 웰링턴의 승리로서 여러분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도 언젠가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베토벤의 절망에서 예, 승리까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언젠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이 객석에 비어있는 객석에 여러분들을 꽉 채우고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곡 예, 웰링턴의 승리 전쟁 교향곡이라도 불리는 곡 금관 앙상블 브레싱이 오늘 순서 마지막 곡으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